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계 형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운설입니다. 성운설은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구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고 이 구름들은 수축을 계속하게 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져 구름들은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축이 어느 상태에 도달하면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서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 수축된 질량의 대부분이 모여 태양을 형성하고 남은 것은 평평한 원시 태양계 원반을 형성하여 여기서 행성, 위성, 수행성과 그 밖의 천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태양계는 나선 은하인 우리 은하의 나선팔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8개 행성과 세레스, 명왕성, 에리스 등의 외소 행성 및각 행성들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 소행성, 그리고 해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질량 중99.8% 이상을 태양이 차지하고 있으며 행성들은 단지 약 0.1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외 질량은 위성, 소행성, 해성 등이 채우고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처럼 목성과 성질이 비슷하며 기체로 되어 있고 밀도가 지구형 행성보다 낮은 행성, 또한 모두 토성처럼 고리를 가지고 있는 행성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목성형 행성을 성분에 의해서 분류해보면 비휘발성 핵 주위를 액체 혹은 기체 수소나 헬륨이 둘러싼 구조의 행성을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성과 토성이 해당되며 천왕성과 해왕성도 과거에는 유사한 구성으로 여겨졌으나 행성 탐사가 이루어지면서 가스와 중심부와의 비율이 자세히 알려진 결과 목성 및 토성과는 구성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때문에 목성과 토성만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고 천왕성과 해왕성은 천왕성형 행성, 즉 거대 얼음 행성으로 분류합니다. 지구형 행성은 주로 암석이나 금속 등 비휘발성 물질로 구성된 행성을 말합니다. 태양계에서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여기에 해당하며 목성형 행성에 비해 질량이 작고 밀도가 큽니다. 태양계 행성을 표로 분류해보면 지구 중심으로 지구의 궤도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행성을 내행성, 수성과 금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로 돌고 있는 행성을 외행성이라고 부르는데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분에 따라 분류해보면 고체 행성인 지구형 행성과 거대 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거대 행성은 목성형 행성과 천왕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목성형 행성에 속하는 목성과 토성은 거대 가스 행성이며 천왕성형 행성에 속하는 천왕성과 해왕성은 거대 얼음 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천체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자전하고 있고 태양 이외의 다른 항성과 블랙홀 중에서도 자전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천체가 자전하는데 중심이 되는 축을 자전축이라고 하며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자전주기라고 합니다. 이 자전축의 기울기는 각 행성의 공전 궤도면에서 수직된 축에 대해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를 뜻하며 자전주기는 각 행성이 360도 회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